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중앙선관위의 선거제도 개편안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 영남권 시도당이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이 지역 일당 독점을 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여론을 결집하는 동시에 당론으로 확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영남권 5개 시도당이 지난달 18일 부산 토론회에 이어 오늘 대구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두 번째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도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됐습니다.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영남 지역에서 54.7%의 득표율로 전체 의석의 94%를 차지한 반면 민주당은 20%를 득표했는데도 고작 4.5%밖에 차지하지 못한 것은 현행 제도가 민심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선관위의 개편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당 득표율에 얼추 비례해서 의석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선거제도라서 이런 그 지역주의 문제라든가 정치적 대표성이 보장이 두루 안 되는 문제 이런 게 상당히 해결될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영남 지역에서 새누리당이 호남 지역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석을 독점하는 구조를 깰 수 있는 안이라며 여야 정치권의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영원함에 또 이래 한 정당이 일방적으로 다 편식하는 이런 문제도 완화될 수 있어서 선거 발전, 민주의 발전을 위해서 이용돼야 되지 당리당을 위해서는 되지 않지. 지역주의를 이제 혁파하라라는 국민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런 시기에 중앙선관위에서 좋은 제도를 끄집어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이 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새정치민주연합 영남권 연대기구는 내년 총선에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토론회를 계속 열어 여론을 결집하고 선관위의 개편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